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급등했고 그 급등분을 거의 반납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향후에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칠지 시장의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거의 이제 제자리에 다시 시장이 돌아왔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큰 시장의 변곡점으로 앞으로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추세가 바뀐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매도 조치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공매도 조치가 없었으면 한1.5% 정도 그렇게 상승을 했을 건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공매도 펀드들의 이 쇼스퀴즈 현상이 나왔었었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야기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달, 두달 보면 결국은 기업의 내재 가치나 또는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멀티플이 변하니까요. 금리와 그 주식의 내재 가치에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번에 하나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주식을 팔았는데 팔 주식이 더 없는데 계속 빌려서 팔면 과매도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샀는데 더 사고 싶어서 돈을 빌려서 사는 신용매수 역시 과매수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공매도와 신용 투자는 두 현상이 하나는 과매수를 초래하고 하나는 단기적으로 과매도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내재가치의 수렴할 뿐이두 가지 현상은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주체들인데요. 이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주체들에 의해서 변동성만 야기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과매도 구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너무 많았다라고 봤던 거고 그 피해를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보고 있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가 조금 더 추가됐다, 도리어 더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유동성 공급하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공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네. 우리가 ETF, 최근에 2차 전지 매수 ETF 아니면 뭐 인버스 ETF 이런 걸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을 건데, 운용사에서 ETF를 설정을 하면 처음에 100억으로 설정을 했다가 그 ETF를 사는 사람이 1000억, 2000억이 되면 ETF를 매수를 할때 누군가는 그 매도 물량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조성자들이 없는 ETF 매도 포지션을 위에 그 매도 호가에 갖다가 걸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ETF를 누군가가 개인들이 매수를 하든 기관이 매수를 해서 1000억을 샀다. 그러면 ETF를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건데요. 그 증권사는 그 1000억만큼을 바로 또 주식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치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듯이 현선물 차익 거래가 선물 매도를 하고 현물 매수를 하는 그런 개념처럼 ETF가 팔리자마자 바로 그 ETF에 해당되는 그 주식을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는 없는 ETF를 먼저 팔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준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 조치가 또 다른 그 매도를 편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감원에서는 그 부분까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더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주는 지금 사실상 천당가 지옥으로 오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갈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이번에 그래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서 지금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 2차 전지 주식을 외국인의 공매도 스퀴즈 현상에 높은 가격에 그래도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조치 자체는 뭐 잘한
잘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2차 전지 주식이 그러면 최근에는 왜 빠졌느냐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자동차 주식이든 반도체 주식이든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악화될 때 주식이 보통 하락하게 돼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때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는 그 높은 성장성 때문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판가 하락이라든지 높은 금리 때문에 신규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지나치게 캐파를 증설한 중국산 배터리 때문에 약간 리튬 가격이 큰 폭으로 올해 들어와서 한 70%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하락의 주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영업이익률이 언제 개선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주식을 사셨으면 하고요. 장기적인 성장 때문에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라고 계속 매수를 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을 쳤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하고 투자에 나서는 게 2차 전지 쪽은 맞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까지의 그 이른바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시장에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내년 2024년의 장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뭐 많이 우리 한국 경제 TV에서 많이 얘기가 됐듯이 지난 3분기에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물량의 채권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버슈팅했던 부분이고요. 그 오버슈팅했던 부분이 작년 연말로 10년 국채금리가 3.8%였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4%를 깨고 3.8% 수준까지도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최근에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머징 주식이라든지 베타가 높은 주식에 대한 매수가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시장이 또 우리가 작년 연말에서 올 초에 봤던 그런 허를 찌르는 상승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최근에 재고가 소진이 되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업종이 뭐 반도체라든지 의류에 대한 OEM 업체라든지 그리고 화학 제품도 최근에 보면 중국의 PPI가 반등이 들어가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최근에 PMI도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가 많이 소진돼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좀 관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연말하고 내년쯤에서 저희가 관심 가질 만한 데들이 재고는 소진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곳들을 좀 보라.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소재, 의류 OEM, 그다음에 화학 업종 이런 데들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